나는 한방이라고 쓰기는 썼는데 실질적으로 살기는 탁방을 쓰거든. 무슨 얘기예요? 왜 그러냐? 손자들도 많이 오고 그냥 뭐 얘기들 많이 있어. 함께 또 둘이나 자고 그러더라고. 또 한방에 자야 되고. 그 얘기들하고 같이 자니까 귀찮아서 못 살거든. 시끄러워서. 저녁 되면은 살 수가 없어요. 이게 뭐 이게 뭐, 어떻게 시끄럽던 얘기들이. 애들이. 네, 그래서 위에다 방을 하나 만들어서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. 아. 그러다 함께 갑방을 쓰게 되어 버렸는데. 애들이 할머니 좋아하고. 예. 네. 나 우리 딸은 불러봐. 그 사람 귀찮은 인터폴을 서 지났어. 서로 서로. 아, 고깃집처럼? 네, 딱 눌러. 물 좀 갖고 와, 물 갖고 와. 또 우리 딸도 또 물어보려고 인터폴 눌러. 어쩌고 어때? 어떻게 올라가나 하기 싫을게. 이제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는데 각방을 쓰시는데 인터폴이 있다 하니까 두 분이 너무 아름다운 상상인데 두 분이 자기 전까지 계속 통화를 하는 거야. 그 우리 어렸을 때 연애할 때 귀에 전화 언제 놓고 잠들게. 잘 거야? 아니, 먼저 끊어. 당신이 말이야. 그렇게 좀 해보세요.